6월 7일 3시, 오후 3시 39분입니다. 여기는 김해공항 국내선 에 와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2박 3일 일정 금토일 이렇게 빼기는 어려운데 오늘은 도장 주변 학교들의 재량 휴일을 틈타 가지고 원래 오전 중에 전체 수강생들을 데리고 야외에서 운동회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며칠 전에 알게 되어 가지고 취소하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오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기 위해 탑승 대기 중입니다. 군 시절부터 비행기를 지금까지 비행기를 좀 많이 탄 편인데 오늘 타는 비행기는 헬리콥터로 대표되는 회전익이 아니고 고정익이라는 기종에 속하는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작은 비행기라서 뜨고 내릴 때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돌풍 때문에 불쾌한 기분이 한번 있었는데 또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인지라 또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가서 좀 푹 쉬고 또 음식도 좀 먹고 또 짬짬이 책도 좀 보려고 중요한 책 한 세 권 정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잘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예정입니다.